한 선수가 나오는 것 같죠? 어, 그렇죠. 한 선수라면은 그래도 예, 전 화승 팀이 어, 믿을 만한 그런 카드거든요. 예전에 하늘 선수, 승천토스, 원시토스 그 프로토스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전투력, 본능적인 그 공격 본능, 이게 하늘 선수가 가지고 있었는데 하늘 선수가 요즘 보면 하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땅속이에요. 땅속. 맞습니다. 땅속. 네, 그렇죠. 하늘같이 이름에 어울리는 그런 아주 그냥 어, 좋은 경기가 나와야 되는데 요즘에는 좀, 아쉬웠습니다. 예. 자, 오늘 경기에서는 뭔가 어,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최우선 선수와 하늘 선수의 대결인데, 자, 하늘 선수, 예, 방금 전 게임을 아쉽게 뭐 전화승이 징했지만 신경 쓰지 말고 예, 자신의 플레이를 펼쳐야 됩니다. 아, 서킷 브레이커 경기 2대 0 스코어입니다. 현재 상황은 경기 가보도록 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오늘 7시 노란색 테라는 최우선 선수입니다. 여러분 에, 방송 보면서 추천 한 번씩만 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하늘 선수의 진영은 네, 빨간색 11시 하늘입니다 여러분. 자, 추천 뭐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데 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추천 네, 그렇죠. 네, 네. 또 많이 뭐 추천도 그렇고 좀 호응을 보내주셔서 더욱더 리그가 활성화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리그 발성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스티커하고 오늘 별풍선 뭐 초콜릿도 굉장히 많이 싸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치킨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그 전 화생팀의 프로토스 심각하네요. 네. 네. 이거는 팀의 사기를 떨군 행동이에요. 정말로 이 두 명의 선수가 들으면 상처받겠지만 그렇다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런 말 다 가려서 해주는 것도 시청자를 좀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두 명이 나와서 지금 총 16번 플레이를 해서 3승 13패 승률이 20%가 채 거의 안되는 아 슬픈 일입니다. 야, 플레이가 나쁘진 않거든요. 네. 자, 그런 만큼 뭐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이 두 이 팀에서 프로토스가 상대팀의 테란을 만나면 다 지는 거예요. 이 팀은 이 전화생팀은 내 상대팀의 테란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지는 팀이에요. 테란에게 계속 죽고 싶다. 두 명의 프로토스가 테란이랑 9번 싸웠는데 9전 전패. 이게 말이나 됩니까? 토스가 테란에게 지면 아쉽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러면서 팀 밸런스가 그냥 뭉개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전화승이 뭐 혹여라도 다음 차 때는 어느 정도 어, 그런 분이 있어 준비를 해서 또 화승 전화승 팬분들을 응원하시는 분들 아, 팬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 그런 분들에게 또 멋진 모습을 어, 보여줄 거라고 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지금 에, 한혜 선수 뭐 그래도 원시토스 원시토스 하면서 한혜 선수의 파워가 또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이번 경기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패기의 플레이가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최우 선수는 또 이기긴 했지만 앞선 경기에서 약간 혼쭐이 날 뻔했기 때문에 좀 침착하게 경기 운영을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치킨님이 초콜릿 300개 아 와. 감사합니다. 와우. 예, 초콜릿 바꿔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네, 화끈하신 분이네요. 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뭐 어? 투게이트? 오, 이건 초반부터 한번 좀 이거 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한혜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본인 본연의 어떤 모습을 한번 초반부터 보여주겠다. 그렇죠. 이런 마인드인데 거기다가 원베럭 더블이면 세로 방향 괜찮은 판단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투게이트 근데 봤어요 중요한 건 이게 되네요 오늘 최우선 선수. 예. 그 왜냐면 이게 제가 전화승 선수들의 성장을 한번 보니까 진짜 충격적인 게 테란전이 지금까지 5명에서 20번 있었네요. 아, 테란전이 3전 아, 3승 17패 테란전이 약하다라는 거죠. 화스쿠미 근데 3승 17패인데 3승을 누가 했냐? 구성호 선수 혼자. 아, 나머지 선수들이 15전 15패 했어요. 야, 이게 믿을 수 있는 성적입니까? 아니 이게 진짜 명 믿을 수 있어요? 15전 15패예요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깜짝 놀랐네요. 이런 저 성적을 찍기 살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진짜 제가 한 10년 있으면서 한 번도 봤어요. 좀 더 힘을 내서 네. CD 끝날 때까지는 1승은 해야죠. 언제 구성원에게만 매달릴 겁니까? 그만해야 돼요 그런 네. 거. 구성원 선수가 제일 네. 힘들죠 뭐. 자, 어쨌든 네. 이게 뭐 원베럭 더블의 과감한 욕심을 내서 팩트리가 좀 늦어서 사업 드래곤의 어떤 파워는 나올 수 있긴 한데 이게 첫 정찰이 돼가지고 테란한테. 네. 근데 어찌됐든 지금 하늘 선수가 그 사업 드래곤 이후에 다크까지 밀어넣는 플레이 상당히 좀 오래된 오, 클래식한 전술인데 이거 근데 이게 자 입구 막혀요 그냥 털에 박힌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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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무슨 아 그거 저거 내줬으면 진짜 황당할 뻔했죠? 아니 그냥 내놨었으면 이거 진짜 그냥 공방 일반 처음 뭐 스타크래프트 배우는 사람이랑 뭐가 다릅니까? 아니 진짜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진짜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이러면서 진짜? 어쨌든 끝내기는 다 큰데 투벙커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사업 드래곤에 대한 부분은 대비를 잘 해놓고 있죠 네. 근데 문제는 다크예요 어찌됐든 자 다크는 완성되고 있고 엠베는 지금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게 아카데미까지는 다크로 혹시라도 흔들어서 네. 스킬 한 번만 낭비하고 다크가 본진에 들어가면 그쵸 가능성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보이게 만들어야죠 SCP 4기부터 해죠 자 4기 붙고 이러면서 다크 템플러가 이제 슬슬 뽑힐 준비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야 이거 결국 올인이 됐거든요 토스가 솔직히 자.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의 프로토스입니다 네 이건 드라운드 계속 푸시하고 있고요 이게 어찌됐든 다크가 오기 전에 저 벙커는 다 깨고 아직 스캔은 안 달려 이제 달려 이제 달려요 근데 저 스캔이 달리면서 저 스캔을 본진에 뿌리게 만들어야 이게 그래도 하늘 선수에게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한 번은 뿌릴 네.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네. 그래서 아카데미 믿고 미사일 터렛을 짓지 않으면 그러면 하늘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자 칠랑이 던지면서 SCV 잡아주고 있는데요 이거 좋아요 야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쵸? 굉장히 좋아요 자 일꾼 피해를 좀 보더라도 일단 야 투다크 내려와요 스캔을 만약에 본질 거 썼으면 자 썼어요 이러면 이길 수도 있습니다 두 마리에요 다크지금 하늘 이러면 이길 수도 있어요 하늘 가능성이 가능성이 하늘 그냥 뚫어버리기 싸워도 돼요 다크 그냥 고대의 빌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고대의 빌드를 들고 나온 하늘 스캔 데미지 세죠 다크 스캔 한 번밖에 못 쓰거든요 그렇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스캔을 써도 잡을 게 없어요 구성은 왜 4인의 테란은 15조 15패 에이. 여기서 이제 1승을 드디어 아 저거 싸워야죠 왜 뒤로 가 그냥 같이 싸워줘야 됩니다 하늘 선수 다크 돌아요 이거 심시티 때문에 이걸 컷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스플래시 때문에 유도하고 있는데 탱크 본진 스킬 지금 모자라요 하나 모자라요 한 개 더 잡을 수 있어요 위에 올라와서 자 더 잡아야 돼 네 끝낼 수 있습니다 7 2대1 스코어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패기 그렇죠 일단요 안 되면 되게 알아 이게 원시토스죠 네 부활님 여기서 100개 감사합니다 와 이거 흥분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호응을 보내주시는 것 같고요 네 드디어 이기네요 2대1 스코어가 나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바로 팬분들도 이제 기분이 들뜨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이런 플레이가 전 화승에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안 나오니까 답답한 거죠 아니, 팬들도 아니 가방파 프로리그 이 시작할 때 화승 멤버들만 딱 보고 우버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구성은 박준호가 있고 뒤에 받쳐주는 하늘 예. 이렇게 있는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토스가 문제였거든요 토스가 문제였어요 예. 오늘 드디어 그래도 조금의